안녕하십니까, 우카우카입니다. 보통의 딜러분들은 신차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들을 판매를 할 때 제발 문제 없어라 하면서 차량을 출고하곤 합니다. 오늘은 신차 보증이 끝났지만 정말 마음 편하게 출고할 수 있는 차량 3대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정 기준은 제가 여태껏 최소 10대 이상 차량을 매입도 해보고 판매도 해본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판매 후 클레임이 가장 적었고 그 다음에 소개권이 가장 많았던 차량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올류 소렌토입니다. 이 올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 매입처는 주로 경매장이었습니다. 경매장에서 매입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운행한 이제 법인리스, 법인 장기렌트 차량이 정말 많은데요. 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타신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 상태를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운전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운전하기 때문에 차 상태를 정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지금 현재 상태로만 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올류 소렌토는 제가 여태까지 판매하면서 엔진이나 미션으로 인한 클레임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올류 소렌토에도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진오일 증가 이슈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바가로 날림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의 확인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엔진오일 게이지를 뽑아서 F선과 L선이 있는데 F선보다 위로 좀 많이 위로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의심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바가로 날림 현상은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송풍구에서 흰색 가루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담당 딜러분과 시운전을 통해서 엔진,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그리고 누유 상태 등 체크해서 구입하시면은 큰 고장 없이 마음 편히 타실 수 있습니다. 올류 소렌토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고 추천드리는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이 노블레스 등급부터는 SUV의 꽃인 220V 인버터와 스마트 테일게이트, 일명 전동 트렁크라고 하죠. 이 전동 트렁크까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성되어 있는 금액대는 무사고 차량 기준으로 1,500만원 선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랜저 HG220 디젤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승차감 모두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우디 A7 카푸어 인생 청산하면서 HG 디젤 프리미엄 220 디젤을 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9만 킬로고요 연식은 15년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요, 승차감이 훌륭하고 19만 킬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며 왜 대한민국 도로에 그랜저 HG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 뒷좌석이 넓어서 고객님들 모시고 이제 차량 보러 이동할 때나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이동할 때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이게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비도 시내에서는 8km에서 10km밖에 안 나오지만 그랜저치고는 정말 잘 나온다 생각하고요. 정속주행하면은 뭐 18km 이상도 뽑지만 저는 평균적으로 16km에서 18km 정도 나왔습니다. 제 차량은 가져와서 엔진오일, 미션오일만 교체하고 다른 수리는 10원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특유의 디젤 소음은 연비와 승차감을 선물해준 이 그랜저 HG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랜저 HG에 가장 많이 찾으시고 추천드리는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그 이유는요, LED 오구한계 등과 블랙 베젤 HID 헤드램프, 실내 편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 오토홀드, 전자 파킹,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성되어 있는 금액대는 무사고 차량 기준으로 1,050만원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네시스 DH 모델입니다. 이 제네시스 DH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질병이 정말 많은 차종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 엔진 미션 쪽으로는 큰 수리 들어간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15만 킬로, 20만 킬로의 차량을 판매를 해도 엔진 미션 쪽에 문제가 결함이 생겨서 클레임이 들어온 차량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후에 재구매 또는 소개권이 굉장히 많은 차종 중에 하나기도 해서 뽑아봤습니다. 이 제네시스 DH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발가락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 매입 판매를 정말 많이 했었고
현재 중고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위 말씀드린 차량들과 별 차이가 없고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연비는 사실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제 고질병으로는 에어컨 소음, 엔진오일 누유, 그리고 프로펠러 샤프트, 휠 까짐 현상, 그리고 시트 찢어짐 현상 이 정도가 있는데요.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다 확인해드리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 DH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등급과 추천 등급은요 330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330 프리미엄 등급부터는 DIS, 이제 조그 셔틀이라고 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뒷좌석 커튼, 오토홀드 전자 파킹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액대는 무사고 차량 기준으로 1450만원부터 1550만원 선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위 세 차종은 중고 매물도 굉장히 넉넉하고 이 고질병들만 잘 보고 구매하신다면 주행거리가 많건 적건 만족스러운 도로주행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내용들이나 이제 본인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내용을 알려주시면은 제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도로주행을 위해 열심히 배우며 뛰어다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우카우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